증여세 낮추면 결혼하실 건가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갑자기 나왔던 내용이었죠. 부동산 정책 나오다가 갑자기 증여세 파트가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녀 결혼할 때 증여 그 면세 한도를 증액해주겠다. 원래는 이제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년에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2천만 원씩, 그리고 이제 성인은 10년에 5천만 원씩.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주고, 10살 때 또 2천만 원 주고, 20살 때 5천만 원 주고, 뭐 30살 때 5천만 원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꾸준히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세금 안 내려고. 근데 이게 너무 작다. 너무 작아서 이번에 좀 하나 추가를 하자는 거죠. 뭐 정확하게는 변경이라기보다는 뭐 추가가 맞겠죠. 추가.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한 1억 5천까지 주는 거는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 근데 물론 이게 지금 1억이냐, 1억 5천이냐, 뭐 2억이냐,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고 아직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 문의들이 좀 많아지고 있나 봐요. 왜냐면은 요 금액대가 당연히 정부도 고민을 좀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게 2014년도부터 2022년까지 보면은 딱 그 범위가 한 1억 5천 언저리죠. 1억 5천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일부러 잡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통계를 좀 봐가지고 건당 평균 증여를 봤더니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만 잡아줘도 거의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해주고 그 이후는 세금을 거두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증여를 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증여들을 보면 이제 주택으로 많이 했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때 종부세를 이제 중과를 하다 보니까 집을 증여들을 많이 했어요. 다주택을 하면은 중과를 많이 하니까 부모님들이 소위 떠넘기기를 많이 했죠. 요즘엔 좀 안 하는데 지방에 뭐 작은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되게 낡은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식들도 별로 갖고 싶지 않아 하는 거를 막 강제로 줘. 증여로 막 강제로 증여하고 막 이런 것들 많았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10만 건, 16만 건 막 이렇게 증여가 뜨니까 무슨 강남 아파트 막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아까 봤죠. 건당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이라고. 그러니까 뭐 빌라 주고, 막 원룸 막 이런 거 주고, 막 오피스텔 막 낡은 거 주고 막 이런 거 했던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금을 이제 감면해 주면서 같이 증여 금액도 좀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증여가 많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세금을 걷는 게 어쨌든 조금 그 정부도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 지금 이제 결혼을 하라고 막 다들 권장을 해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 뭔가 이 결혼할 때 또 세금을 막 떼려고 하니까 이거 좀 정부도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 뭔가 좀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줄어드냐 보면은 양측 부모가 1억 5천씩 준다고 했을 때 총 3억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970만 원씩 한쪽에 970만 원씩 해서 1940만 원 정도 세금을 좀 절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은 적은 금액은 아니죠. 3억 줄 때 2천만 원이 세금이 안 나가니까 이걸 추가로 뭐 더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젊은 나이 때 청년들한테 2천만 원이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죠. 자, 근데 이게 지금 결혼을 막 미뤄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증여세가 언제 통과될지 모르니까 우선 결혼을 좀 나중에 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지금 검토를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혼인신고 전후 2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사실상 소급 적용까지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지금 젊은 이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정확하게는 뭐 결혼을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남자들은 거의 50% 정도가 결혼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결혼 적령기 나이대라고 볼 수 있는 25, 49 나이대에 보면 47%가 결혼을 못하고 있고 여자분들은 33% 정도가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 절반 여자 셋 중에 하나는 미혼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증여라도 좀 권장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설문조사를 하면은 가장 많이 꼽는 게 이겁니다.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내가 돈이 부족하고 뭔가 번듯하게 시작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애를 낳거나 결혼을 해도 내가 좀 뭔가 제대로 시작을 못할 것 같고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결혼을 좀 늦추고 미루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 정부가 세금으로 주면 좋죠. 근데 세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줄 수도 없고 이게 어떡하지? 그러면 세금으로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지만 세금을 걷지는 않겠다. 여기 부분에서 안 걷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증여도 많아지고 하면 조금이라도 활발하지 않겠느냐. 자, 이게 꽤 큰 금액의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지금 결혼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증여성이에요. 사실상. 지금도 증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잘 안 걷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결혼자금 중에는 공식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가전이나 가구를 사는 거는 안 걷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수로 사는 거 그런 거는 부모가 사줘도 돼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과한 건 또 걷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게 돼 있는데 뭐 그냥 뭐 냉장고 사고 세탁기 사고 뭐 이제 가구니까 뭐 침대 사고 이런 건 괜찮겠죠. 근데 아주 고가의 막 명품을 사준다든지 뭐 이런 거는 또 안 되겠지만 근데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그런 가전 가구 구매는 또 증여세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뭐 결혼식장 비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또 부모가 또 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내주고 그리고 한 1억 5천 정도 또 증여를 해주고 그리고 아까 10년에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도 해주면 실제로는 뭐 한 2억 이상 2억에서 한 2억 4, 5천 뭐 이렇게까지도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양가에서 1억 5천씩 집 살 때 아니면 뭐 전세금 구할 때 그때 전세 구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 한 3억은 생기는 거니까 이 정도에다가 본인들이 모아놓은 돈 조금 더 합치면은 한 4억 거기에 대출 조금 받고 하면은 웬만한 집의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결혼을 하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부의 이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이런 것도 물어봤나 봐요. 또 재혼 가능한가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지금 답변한 게 최종 버전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재혼도 적용한다라고 이제 기사를 썼는데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한 게 최신 버전이다. 재혼도 해주지 않을까 왠지.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부자 감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왜 증여세를 깎아주냐 그러면 이제 부의 이전을 뭐 권장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자 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부자 감세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이 면세 구간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내가 재산을 줄 때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세금을 안 낸다는 거는 정부가 그 정도는 줘도 된다고 권하는 거죠. 권한다고 보는 게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5천만 원이라는 게 언제 정해졌냐면 2014년입니다. 2014년 때 5천만 원을 정했는데 그때부터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만에 지금 올리겠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부자 감세냐고 말하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왜냐면 아주 단순히 얘기해도 10년간 전세가가 30%가 올랐습니다. 10년간 30%가 올랐으니까 5천만 원을 아무리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그냥 한 6천에서 7천 이상은 올려줘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뭐 물가까지 생각하면 조금 더 올려줘도 뭐 무방하지 않나. 거기다가 이제 뭐 결혼 권장 뭐 이런 뭐 목적까지 생각하면은 한 1억 5천 뭐 이렇게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받을 게 없는데요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 사람들 세금을 깎아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뭐 결혼을 권장해야 되고 어떻게든 출산을 지금 하게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다 나머지도 다 돈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혜택을 줘서 조금이라도 좀 유도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가 이제 정부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증여세 면세도 좀 시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오히려 지금 저는 이 결혼할 때만 감면해주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증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증여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부모가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소득세 내고 뭐 법인세 내고 뭐 돈 다 내서 세금 다 내고 번 돈을 가지고 자녀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굳이 걷는 것이 뭐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고 뭐 선진국들 그리고 뭐 이제 북유럽 뭐 복지국가들에서 증여세를 뭐 걷는 나라들도 뭐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뭐 50%까지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까지 과하게 걷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게 오히려 좀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돈 많은 노년층과 돈 없는 청년층을 이게 계속 양산하는 제도거든요. 이게 50%에 달하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기 때문에 이 노년층이 이 자식들 청년 세대한테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즘에 뭐 현실에서도 많이 있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하나 주려고 그래도 이제는 집값도 비싸고 다 이제 물가도 다 비싸지고 해가지고 뭐 하나 주려고 그러면 세금을 이제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막 몇 억씩 세금을 막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고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이제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이제 팍팍하게 또 살아요. 노인분들은 또 돈은 많이 쥐고 있는데 노인분들은 또 돈을 잘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냥 돈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노 증여가 있습니다. 이 노인이 노인에게 증여하는 거죠. 이 90세 노인이 아들, 딸이 60세가 돼요. 그때까지 재산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60세 된 노인한테 주니까 이 자산이, 이 돈이 돌지가 않습니다. 잘 돌지가 않는 거야. 이 노인분들이 이게 자산은 많은데 그냥 통장에 돈이 있고 우체국에 돈이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뭐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뭐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거를 안 하죠. 소비를 하거나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리고 60세인 노인분한테 줘봐야 이분도 별로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도 어차피 소비 잘 안 해. 그리고 이분이 또 다시 90세 될 때까지 또 그냥 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돈이 잘 돌지 않는 일본 사회를 우리가 또 답습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고령층,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이 한 3,600조 정도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알아보니 이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자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자산인데 이런 것들이 좀 청년층한테 좀 이전이 돼가지고 이 이전된 자산을 가지고 뭐 사업도 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투자를 했다가 뭐 돈을 날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 시장에 어떤 온기를 또 가져오고 나라의 활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산이 또 돌면서 또 부의 이전도 일어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세금이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은 이제 결혼이라는 얘기로 한번 나왔지만 그냥 더 큰 틀에서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까지도 이번 기회에 좀 공론화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없어지는 게 너무 어렵다면 최소한 뭐 국제 OECD 우리나라 좋아하니까 OECD나 뭐 북유럽 기준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뭐 거의 평균이 한 13%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낮추면서 좀 국제 기준을 좀 따라가고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좀 활력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